40만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 찬요 전순이 1460년이고요. 다시마 식초 또 다른 말로 곤포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석영, 기영, 근영, 현령, 유경 등의 다섯 가지 혹을 치료하려면 다시마 두냥을 씻고 손가락 크기로 자른 다음 식초에 담갔다가 입에 넣고 그 즙을 빨아 먹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혹이니까 몸 안에 나는 다양한 혹 종류겠죠. 조리법 1. 다시마 두냥을 씻어 손가락 크기로 자른다. 2. 식초에 담근다. 너무 간단합니다. 대두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대두식초 만드는 방법. 대소두 천세고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대두 한 마리를 물에 불려 윤기가 나도록 푹 익혀 볕이 바짝 말려 술을 부어 넣는다. 양은 상관없이 적당한 비율로 만든다. 식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대두 한 마리를 물에 불린다. 2. 윤기가 나도록 푹 익힌다. 3. 볕에 바짝 말려 술을 부어 넣는다. 양은 상관없이 적당한 비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